전라 궁금했던 얘기,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얘기,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 졸라 뻔히 티났던 사건, 조중동 빼고 다 아는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 역사 서스펜스 막장 드라마,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어느 연극인의 진술서. 피고, 진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무직이 아닙니다. 연극을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왜 자꾸 제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씁니까? 삼류 예술가인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공문서에 무직이라고 기재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3000% 빠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2004년 나의 소원이라는 연극 대본을 썼습니다. 조소작가가 주인공인데 어느 날 그의 황동 조소작품이 국가보안법 10에 휘말립니다. 말도 안 된다며 격분하던 주인공은 결국엔 공들여 만든 자신의 작품을 해머로 내리치고 파괴해버리죠. 저는 제가 쓴 작품의 주인공과 똑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전날 써놓은 장면과 대사들을 떠올리며 화들짝 깨어납니다. 연극 속 주인공처럼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되라고 대뇌이며 정신없이 작품을 뜯어고칩니다. 그러다가 문득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한숨을 짓죠. 제 작품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제 작품들에 대해서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면 100% 인정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이라는 건 단 1%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사실 예술 작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합니다. 게다가 저같이 이름도 없는 삼류 예술가의 작품이 국가 안보를 어떤 식으로 위협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작품은 어느 통일운동가의 일생을 스케치하듯 다룬 연극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남한이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고 대한민국 정부는 친미 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하더군요. 정작 작가인 저조차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라테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침대에 눕힌 후 키를 재죠. 만약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몸을 잡아늘여서 죽입니다. 저에겐 국가보안법이 프로크라테스의 침대처럼 보입니다. 작품 속에 깃든 작가의 생각과 의도를 멋대로 검열하고 또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어차피 작품은 대중에 의해 혹독한 검열을 받게 됩니다. 대중의 검열에 의해서 예술가는 스스로 진화해 나갑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검열받는 것을 거부하며 대중에 의해 검열받길 원합니다. 연극하는 제게 필요한 것은 감옥이 아니라 극장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는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국가보안법에 또 걸려들게 될까봐 무서워서 조심 또 조심합니다. 창작의 소재, 내용,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고 그럼에도 자기 검열이 극심해서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할 때도 제게 주어진 대사를 따져보며 조심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제 주변인들도 두려워합니다. 연극하는 어느 후배는 이번 사건 이후로 저와의 만남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고백하더군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입니다. 조선시대 광대들은 체제를 비판하고 왕과 양반들을 풍자했습니다. 그런 광대들에게 마당을 마련해준 건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유쯤은 가졌기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몇백 년에 걸쳐 유지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한 여유조차 없는 이 나라가 안타깝고 서글플 따름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한다.